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라도 우리 생활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서 우리 영업의 신 노하우를 전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주식회사 올댓 이슈의 보슴센터에서 백승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해드리고요. 네. 오늘 또 최상한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사균님, 오늘 또 봄 자켓을 입고 오셨네요. 네, 신경 좀 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사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오늘 그 백승 이사님 소개를 좀 드리면요. 대학 교수님 출신이세요. 물론 강사부터 시작을 하고 교수님이시잖아요. 아니요. 교수님 하시다가 네. 이게 안 맞는다. 이게 따로 치시고. 보험업계로 뛰어드십니다. 그래서 ING 생명에서 FC로 근무하시다가 또 SM로 5년 또 근무하시고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 있는 올댓 이슈에서 지금 몇 년간 지금 강사 생활하고 계시는 지금 거죠? 지금 이제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7년 차. 네네. 유튜버이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 상담도 해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컨셉 잡은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배책 중심으로 좀 많이 그게 일배책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 노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팩트 위주로 백승 이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이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백책이라는 별명이 있는 보험인데 배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네네.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배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배상과 보상은 기본적으로 뭔가 보상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딱 하나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게 합법적인,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하다 다쳤을 때는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 것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일반적으로 하는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들은 다 보상일 거고요. 이제 배상은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불법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기치 못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남에게 아니면 다른 물건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불법적인. 네. 불법적으로. 그 불법인가요?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하는 것도. 과실도. 그걸 합법 불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부분이 그랬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내가 사고를 냈으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 거니까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제 배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배상도 마찬가지고 임차자도 마찬가지고 본 의지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피해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판단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법륜수님 강의 중에 저도 본 건데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뭐가 더 큽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짓는 죄라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보험은 모르고 짓는 죄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왜 크냐면 모르고 짓는 죄가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그 돌이라고 했어요. 해볼게요. 달고지 모르잖아요. 볼 때는 알고 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안 잡죠. 근데 안 모르고 집으면 뒤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자가격리 하는데 이제 일부러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알고 짓는 죄인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전철 타고 다니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어디 갔다 와서 걸리죠. 근데 내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면 막 설치고 다니죠. 그렇죠. 그게 또 죄가 큰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의 역할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를 배상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꽤 많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가입을 하고 또 이런 특약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거나 알려지고 그랬던 특약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도 크게 강조 안 했고요. 잘 모르고 지난 게 많았는데 2010년 이후로 넘어오면서 누수라든가 일상생활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됐죠. 부각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사기 쪽으로 많이 몰아가요. 이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약관의 좀 해석의 문제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요. 아시겠지만 약관 해석이 애매하면 소비자 편을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유용한 특약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중에는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요? 그냥 서로 짜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걸 시나리오를 쓰면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사고 막 유발, 사고 유발시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아, 네. 보험 사기단? 네. 이게 처음에 그 아이폰을 샀던 사람이 아이폰을 자기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누나 집에 이거 일배책 있어? 나 등기 있어. 아, 그럼 조카가 했다 그러고 이거 좀 청구하자. 해가지고 자기 분담금 20만 원 빼고 싹 해서 돈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일배책이 가족 간에는 안 돼요, 이게. 모럴 해저드 때문에. 근데 같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대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왜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뭐 20%씩 내가 내잖아요,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대부분 20%고 그러니까. 대인은 없죠. 휴대폰 세 거 하나 공짜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휴대폰이 요즘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아, 그런 식의 넘어가는데. 비율을 드신 거죠? 네. 사람도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없애는 추세라서 실제로 4월 1일자로 한 3개 정도의 보험사는 아예 일배책을 약관해서 뺐어요. 손해율이 높죠. 네, 손해율이 높아서. 그리고 이런 특약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유리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갖고 있다면 활용법을 제대로 알아서 깨면 안 되겠죠. 가장 이게 뜬 게 저 누수잖아요. 우리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에 도배니 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런 일. 그 일배책을 이 집에서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밑에 집을 200만 원 들면 180만 원. 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밑에서 어떤 또 장난을 치냐면 200이 들었는데 20만 원 빠지니까 네. 영수증을 220으로 만들고 막 이런 이런 어떤 모럴 해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이게 뭐 200인데 뭐 벽지를 고급으로 치고 500. 아, 이왕 하는 김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구나. 그냥 이제 다 실사가 떠가지고 이제 예. 진짜 금액이 얼마냐 예. 뭐 이런 거 오늘 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한 게 있어요. 저 대충 알지?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고장의 원인이었던 부분을 이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많습니다. 누수 먼저 얘기 좀 하시죠. 아, 네. 많이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제일 질문이 많아요. 제일 오래된 주택에선 또 항상 벌을 수 네. 있어요. 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란에요.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시면 OBM 설득마케팅 이북 오프링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